이건 어깨끈이에요. 여기서 3cm를 빼고 이렇게 제공해 줄게요. 왜냐면 여기에도 끈을 제공해 줄 거기 때문이에요. 시접을 좀 잘라줄게요. 너무 졸려. 근데 이거 막 뒤집는 방법이 엄청 많은데 사놓고 안 써가지고 녹슬었어요. 그냥 손으로 할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막 연필로 하는 방법도 있던데. 이게 뭐람? 그래도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법을 찾고 그거를 하는 거랑 지금 그냥 이렇게 하는 거랑 걸리는 시간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냥 하려고요. 그리고 그거 찾다 보면 또 딴 거 하더라고요, 핸드폰으로. 자, 얘를 이제 다려줄게요. 쭈글쭈글하죠? 어이, 왜 이렇게 휘었지? 짠!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줬습니다. 끈 원피스를 입을 때요, 어깨끈이 엄청 내려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해줬습니다. 모양새 괜찮죠? 그래서 이제 얘를 치마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여기 앞판입니다. 위에서 시접 1cm, 팔에서 시접 1cm 그려줄게요. 그냥 앞에다 그려줄게요. 왜냐면은 보기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뒷판 해줄게요. 뒷판은요, 옆선에서 10cm 해줄게요. 자, 여기 앞판입니다. 이렇게 먼저 고정 스티치를 해줄게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안단 시접을 달아줄 거예요. 안단 시접은요, 앞판 시접과 반대로 달아줄게요. 그래서 얘가 여기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달아줄게요. 그리고 다 다리고 밑에 지그재그 스티치까지 해줄게요. 아파. 자, 이렇게 안단이랑 원피스를 연결해줬어요. 일단 여기랑 여기부터 하고 나머지 부분 해줄게요. 아따! 아따! 자, 어제 여기를 다 재봉해주고 잤어요. 그 다음에 요 시접을 안단 쪽으로 다려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스티치를 박아줄게요. 가봅시다. 재단 잘못해서 여기가 차이가 이렇게 나요. 아, 어차피 접어버리면 똑같습니다. 자, 안단을 다 해줬어요.
밑단을 두 번 접어줄게요. 3cm 선은 제가 다 그려놨어요. 그래서 일단 다림질부터 해줄게요. 왜 안 되는 거야? 이히! 왜? 오늘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멍부터 뚫어줄게요. 자, 이제 단추를 달아줄게요. 드디어 다 했습니다. 단추 다 했고 다림질도 해줬어요. 자, 이제 이거 입어볼게요. 커요. 여기는 괜찮거든요. 여기는 커요. 커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 그냥 입어야죠. 뭐 어쩌겠어요. 어쨌든 뭐 완성을 했습니다.